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지. 자잘한 불운이 이상하리만큼 계속되는 날. 나는 당장 오늘을 살기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들은 근사한 곳에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모습을 SNS에 공유하니 말이야. 그럴 수 있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있잖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그 사람들도 어느 날엔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서 우울에 잠길 거야. 감당하기엔 너무나 괴로운 순간이 자주 우리 삶을 두드리지만 그렇다고 매 순간 불행하지만은 않잖아. 우리에게도 좋았던 날이 있었고 좋은 날이 또 있을 거잖아. 내가 부러워한 타인의 모습도 파노라마처럼 길게 펼쳐지는 그들의 삶에서 좋은 순간에 속하는 한 장면일 뿐이야. 지금 찾아온 불행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자. 어떤 날은 그냥 어떤 날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자. 그래, 거기까지만.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어떤 일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 또는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많이 위축돼 있을 때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누구였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소름 끼치게 내 마음을 알아채고 어느샌가 옆에 앉아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친구. 밤마다 나의 안부를 물어봐주고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나의 새벽을 걱정해주고 나의 아픔을 나보다 더 못 견뎌하는 그런 친구가 오늘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입니다. 스튜디오 오드리에서 펴낸 지민석 작가의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입니다. SNS 작가로 이미 유명한 지민석 작가는 2017년도에 너의 안부를 묻는 밤이라는 책을 정식으로 펴내면서 곧장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랐죠. 이 책은 지민석 작가의 다섯 번째 책이기도 한데요. 책을 읽다 보면 소설도 아닌데 점점 몰입을 하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뻔한 감성 에세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상처를 알아봐주고 같이 공감도 해주고 때로는 냉정하게 충고도 하고 하지만 결국엔 나를 열렬히 응원한다는 작가의 글은 마치 나에게만 보내온 반가운 편지 같았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아니면 너무 지쳐서 나의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으셨다면 제가 들려드리는 이 글들을 통해 잠시라도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을 수 없는 날 기분 전환하는 방법. 우울한데 남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날이 있다. 남에게 털어놓자니 고민이 약점이 될까 두려워 아무에게도 찾아가지 못하는 날. 그런 날에는 우울을 떨쳐내기가 더욱 어렵다. 타인의 위로에 의지할 수 없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분을 전환한다. 첫 번째로는 문제에 이성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 그 상황의 성격을 구분한다.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인가? 바꿀 수 있다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더 이상의 생각을 중단한다.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자체도 괴로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곱씹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면 스스로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찍기 쉽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안전한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다.
꼭 사람들 곁일 필요는 없다. 실용성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로 채워진 장소를 자기만의 공간에 작게 마련하거나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들이 건네는 몸짓과 숨결에 마음을 맡기고 긴장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편안한 분위기의 조명을 설치한 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단순하지만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로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것이다. 방의 배치를 바꾸거나 한 번도 청소한 적 없던 곳을 청소하는 등 분주히 할 일을 만든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잡념을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평소 눈여겨두었지만 바빠서 방문하지 못한 디저트 카페를 들르거나 어릴 적부터 배우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시작한다. 이 모든 노고가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바꾼다. 마음은 육체의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다면 현재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 몸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인다. 결론적으로는 빨리 그 감정에 벗어나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자. 나쁜 생각에는 중독성이 있어서 상념을 가져본들 당장 해결되는 건 없고 괜한 걱정만 키울 뿐이다. 반면 나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행위가 주는 긍정적인 힘은 크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힘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 속에 자신을 내맡기자. 현명하게 선의를 베푸는 연습. 요즘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아. 친절하면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얼마 전 친구와 나눈 대화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만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필요할 때는 다급하게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른 척을 하고 처음 한두 번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던 사람도 나중에는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점점 더 무리한 부탁을 해온다. 항상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사정이 생겨 이번엔 어렵겠다고 말하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던 이는 그때부터 거절한 사람을 매정한 성격의 소유자로 몰아간다. 그렇게 안 받는데 실망이네. 별로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해줘? 열 번 친절을 베풀어도 한 번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세상.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지극히 이기적인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일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와 같은 말들을 듣고 자랐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 단호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냉정한 눈으로 현실을 둘러보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다른 한쪽은 그 선의에 기생하는 관계가 대부분이다. 그런 관계에서까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호구가 되는 것을 구분하자는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선이라는 단어가 내뿜는 긍정적인 기운을 떠올리면 무조건 지녀야 할 당위처럼 느껴지지만 때와 장소를 모르는 과한 선의는 나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손쉽게 타인을 이용하고 저버리는 이기심 가득한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들이 더 난처한 일을 겪고 피해를 본다. 남을 위하느라 정작 자기 일을 챙기지 못하기도 하고 무리하게 도움을 주려다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기도 한다.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우선은 나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면서 살아가자. 그래야 내가 덜 다치고 덜 손해보고 덜 아쉬운 소리를 듣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대하지 않도록 단호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겠다고 마음에 없는 말을 억지로 꾸며낼 필요도 없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겠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나에게 실례를 저지르는 일이다.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는 나의 선의가 남이 아닌 나에게로 더욱 향했으면 한다. 나의 선의가 우습게 여겨지지 않도록 친절을 베풀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 무엇보다 내 마음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진짜 현명한 나를 위한 선이다.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언젠가부터 잠들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다. 하루를 돌아보며 나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이다. 과거의 나는 피로가 쌓일 대로 쌓여 쓰러지듯 침대에 누워도 꼬리를 무는 잡생각에 쉬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곤 했다. 불면증이 차츰 심해져 일상에 지장을 주기 시작할 무렵 해결책을 찾던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다.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무언가 해낸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양을 세라는 오래된 조언도 있지 않나? 어쩌면 그런 효과를 막연히 기대했던 것 같다. 자기 전에 꼭 무언가를 생각해야 한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보다 나에게서 좋은 면을 찾아내고 격려하는 쪽을 택했다. 처음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입 밖으로 내뱉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으로 스스로를 칭찬하는 건데도 영 어색하고 민망했다. 꼭 누군가 옆에서 내 속마음을 듣고 있는 것만 같았다. 타인을 칭찬하는 것만큼 나를 칭찬하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느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귀찮음을 극복하고 오늘 할 일을 끝낸 것부터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발벗고 도와준 일,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할 거리가 없을 때는 그냥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친 일까지. 처음 몇 번의 민망함을 극복하고 나자 그 시간은 복잡한 하루 중 나에게 평온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수면의 질이 한결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싱겁고 밋밋하게만 흘러간 줄만 알았던 오늘을 달리 보는 법도 익히게 되었다. 그런 사소한 습관이 쌓이자 마음의 중심이 견고해짐을 느꼈다. 마음의 중심이란 대단한 업적을 이뤄야 견고해지는 게 아니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시간을 내어 나를 긍정하는 나날이 쌓일 때 견고해지는 것이었다. 남이 나의 장점을 발견할 때가 아니라 내가 나의 장점을 발견할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 타인의 평가에 기대지 말고 내가 나에게서 좋아하는 면을 계속 찾아야 한다. 그러니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자주 자신을 칭찬해 주길 바란다. 쉽게 지나간 하루는 없다. 이 하루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 당신은 분명 애를 썼다. 짧게라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오늘 하루를 보내느라 고생했다고 스스로 다독여주자. 그 시간 끝에서 언제나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모든 말을 예민하게 듣지 말자. 타인이 툭 던진 한마디를 온종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소한 말도 가볍게 지나치지 못한다. 상대방의 말에 조금이라도 가시가 돋아 있다고 느끼면 몹시 초조한 상태가 된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그날 들었던 말을 계속 곱씹고 심지어 다음 날까지 그 말을 떠올리다가 다른 일에 집중할 에너지마저 빼앗기고 만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남의 말 한마디에 전전긍긍할까?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매 순간 의식하고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 자신을 안 좋아한다고 느끼던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면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찾아내려 한다. 오랜 시간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아, 그 말이 사실은 비꼬는 말이었네 하며 혼자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분노하거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하지만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그가 가진 성향과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뒤늦게 그에게 별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그가 과거에 했던 말이 은근히 비꼬거나 당신을 상처 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말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애초에 당신의 생각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타인의 말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찾는 것이 습관이라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부정적인 신호를 발견해도 생각을 키우지 말고 중단하라. 한두 번 비꼬는 말을 들었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나를 세우면 결국 당신은 외로워진다. 설령 누군가 당신에게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눈치껏 그 의도를 알아차려줄 의무는 없다.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 상대방이 표현 방식을 바꿔야 할 일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는 없으면서 언짢은 티는 내고 싶은 소심한 사람일 뿐이다. 툭 던지는 말은 툭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그 사람의 문제까지 당신이 떠안지 마라. 너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 미운 사람. 이 말을 놓고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누구나 한 명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을 것이다.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당신은 그에게 상처받았던 순간과 못 견디게 미운 그의 단점까지 기억에서 꺼내어 곱씹을 것이다. 그때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한 번 더 묻고 싶다. 당연히 괴로울 것이다. 인간은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도 예외는 아니다. 어쩌면 그는 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장점을 지닌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미움의 대상을 굳이 한 번 더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안 맞는 사람은 그냥 안 맞는 것이다. 모양이 다른 두 퍼즐은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맞춰지는 게 아니다. 만약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억지로 그를 이해해 보려고 애써 그에게 맞춰보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다면 그만두라고 말해주고 싶다. 사람은 쉬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살아보니 정말 그렇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내 미움을 산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부적절한 짓을 골라 할 테니 나 말고도 미워해 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사람이다. 성공은 최고의 복수라는 말도 머릿속에 남겨두지 마라. 보란 듯이 성공해서 복수하겠다는 마음조차 해롭고 아깝다. 나의 성공은 내가 온전히 누려야 할 행복일 뿐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마저 적을 떠올려봤자 내 기분만 상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땐 그저 이 단순한 사실만 기억하자. 내가 소중해서 너를 미워하지 않을 뿐이야. 누군가가 상처를 준다고 해도 결국 받고 안 받고는 나에게 달렸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세요. 보낸 사람한테.
지금까지 힐링필드였습니다. 건강하세요.